이거 상하이 나올 때까지 유니크 15% 띄워놓고 써야 되겠다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리커버리 30%니까 두개 사. 이게 나중에 팔기도 괜찮은 조합이라. 오케이. 그래. 15% 불켜 던져서 뭐 레전 기대해보고. 아니면은 15% 얻어놨구요. 이탈 힘 좋구요. 되게 빨리 나왔어. 레전 가면 좋고. 그래도 불켠데. 레전 가면 좋고. 아, 나 엘레큐 살돈 없는데. 아, 진짜. 21%. 아, 30% 나오면 좀 부담되는데.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, 24% 개떡상. 아, 수공 올라간다, 올라간다. 100초 4에 64 깔끔하네. 24%면 만족이지. 아, 이상해. 맛만 볼까? 30개만 던져볼까? 아니, 이게 벨트가 역 빼고 30% 진짜 다 뛰었다니까. 150개까지만 던져보지. 아, 근데 불큐라 너무 아깝긴 하다, 지금. 아니야, 160개까지만 하자. 럭 띄우려면 제가 작정하고 그냥 레큐로 던져야 되는데. 불큐 너무 아깝고. 두배 가격 아닌가, 그치? 아씨, 아깝다. 괜히 했다, 씨. 갑자기 괜히. 다른 거다 띄웠는데, 럭만 안 나오는데. 아씨, 아깝다, 씨. 어쨌든 뭐 소소한 스펙업 4.4만까지 올랐네. 이놀12 열정 나오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하나 쓰자. 어딨어? 아, 20%인데. 이건 아니지. 아니, 20개인가 있지 않았나? 아니, 왜. 안 팔려. 아, 역시 20%는 의림도 없네. 이게 몇 프로짜리지? 60%. 일단, 요렇게 만, 대충 쓸 정도만 만들어 놓자. 아, 그래도 레전은 쓰고 싶은데. 아, 유니크가 좀 그래. 팔 때도 좀 애매한 것 같던데. 레전은 찍고 싶은데. 와. HP 966이 무진장 나오는구만. 리쯤에서 레전이 가야 되는데. 아, 그렇죠.
400맥 뜨면 애매하지 않나요? 아니 이제 뜨면 좋지. 그냥 팔면 되니까 뜨면 좋긴 한데. 아 지금 왜 아행맥을 바라는 거지? 에디부터 해볼까. 한 두 줄 나오면 멈춰 되겠지? 대충 쓸 거라. 에디 비싸잖아. 아 근데 에픽에서 두 줄 띄우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유니크를 가서 띄워야 될 것 같아. 아 그렇죠? 아 방어력 세 줄. 그냥 요 안에 두 줄만 떴으면 좋겠다. 30개. 그럼 레전 가면 좋고. 레전 가면 좋고. 두 줄만. 레전? 어, 두 줄이나 레전 좀. 아, 아잉맥 뜨면 개. 애매한데, 아. 이건 아잉맥 뜨면은 못 돌려. 아, 근데 럭 21%는 아쉬울 것 같은데, 이거. 아, 개고민되네. 어떡하지?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. 아, 21쓰긴 좀 아쉽지 않나. 아 27은 인정. 아 27로 가자. 아 21은 좀 아쉬운데 왜냐면은 기대치가 아행맥이 떠동했잖으니까. 27로 가자. 27은 써야지. 아이디는 두 줄 정도만 욕심 안 나게 스펠급을 좀 해줘야지. 아, 그냥 레전 가는 게 좋겠는데. 쓴 거 좀 아쉬운데? 아, 임시 방편용으로다가 추업이 좀 괜찮아가지고, 48 추업이라. 과연 수공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. 얼마나 썼지? 얼마 안 쓰긴 한 것 같은데? 한 세, 두 세. 한 50억. 그러면 한 120억 쓴 것 같은데? 아, 자리 없네. 수공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. 원래 그냥 묶여두고. 메커까지는 묶일 것 같고. 용축이 버려야겠는데. 아 60만 얼마 정도 하냐 이거. 이걸 제가 60억 주고 샀거든요. 뭐 위에 아래 바르는 단 70억 정도 쓰고. 이거 팔 때 한 120억 받을 수 있나요? 그 정도 받아야 먼저치기 할 것 같은데. 얼마예요? 130? 50? 아, 좀 더 좋네. 딱 본전치기 정도는 하겠다. 아이, 근데 이건 가에도 안 달려있어요. 579,000. 60만이죠? 아. 65만. 아, 얼마? 65만. 아, 추업이 비슷비슷하네. 한 140억 정도는 팔 수 있겠다. 임시방편으로다가 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군요. 껴놓고 나중에 놀시비 월장 9에서 갈아끼면 될 것 같습니다. 소소한 스펙업.